알차고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우리 예쁜 며느리를 보게 되어서 세상을 다 얻은 듯이 기쁩니다.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며느리와 아들을 축복해 주시려고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. 저는 새출발을 하는 제 자녀들에게 짧고 굵은 몇 가지 당부의 말만 하고 내려가야 합니다. 첫째, 네모와 세모가 만나서 동그라미를 만드는 과정이 결혼이라는 생각으로 서로의 다른 모습과 생각을 잘 알고 다듬어서 다복한 과정으로 가꾸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. 둘째, 결혼 전에는 몰랐던 단점은 한쪽 눈 감고 봐주고 서로의 좋은 점은 쌍안경 끼고 봐주면서 누군가가 두 사람의 이름을 떠올리면 다정한 모습과 흐뭇한 미소가 저절로 떠올려지는 아름다운 부부가 되기를 바랍니다. 셋째, 아무리 바쁘고 깨가 쏟아져도 주변 사람들도 잘 챙겨주고 마음 따스한 부부자로 살기를 바랍니다. 끝으로 신혼여행 즐겁고 행복하게 잘 다녀오고 언제나 알콩달콩 원한보다 더 다정한 가정 꾸려가길 바랍니다. 우리 며느리 아들 사랑한다! 아, 네. 두 분 다 정말 진심을 담은 편지, 그리고 또 말씀을 주셔서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. 이제 성인이 된 두 사람을 축하해 주시고, 또한 증인이 되신